제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 이 제목을 다루려고 하냐면 교회론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무엇이라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이 다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을 때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같아지고 또 같은 목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직장에 자기의 전공을 잘 살려가지고 봉사해보려고 들어갔는데 직장에서 커피만 끓여오라고 그러고 복사만 해오라고 그러면 굉장히 짜증나겠죠. 내가 이러려고 직장에 들어왔나 아마 짜증날 거예요. 또 여자분들이 시집가갖고 정말 그 열심히 시부모님 공격하고 시동생 키우고 막 밥해 대고 빨래할 꿈을 가지고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막 아침에 밥상 차려다 주고 뭐 자기만 알고 일찍 들어오고 그러면 굉장히 짜증나죠. 기대가 막 깨지게 내가 이러려고 시집 왔나. 그러니까 무슨 기대를 가지고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시는 분들도 기대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 오면 병 고쳐준다는 것 때문에 교회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병이 안 고쳐졌다. 그럼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고 화가 나서 교회를 떠나겠죠. 그 병 고친 걸 유달리 강조하는 교회나 교단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병 고치는 것에 대한 설교, 성경 공부, 기도회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병이 낫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기가 쉽죠. 또 어떤 교회는 유달리 그 공부를 강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배경도 가르치고 역사도 가르치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서 목사님 설교에서 오늘 주일 설교에서 내가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거 하나를 배웠다. 그럼 오늘 하나 건졌다. 그런데 뭐 다 아는 얘기만 똑같이 반복됐다. 그러면 오늘 교회에 와서 시간 낭비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은 기대 자체가 학교 같은 교회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연합감리교회에서 많은 경우에 교회를 사회사업 기관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홈리스들에게 거처를 제공하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는 일을 안 하면 이 교회가 무슨 교회가 있다고 교회가 있느냐 이러고 굉장히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사회사업에 열심인 교회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원회를 할 때나 혹은 교인총회를 할 때나 성경 공부를 할 때나 교인들 간의 그 의견이 충돌하거나 부딪히는 경우에 보면 나쁜 짓 하자고 부딪히는 경우가 없어요. 두 분 다 참 좋은 일을 하자고 하시는 건데 어떤 분은 교회를 우리가 자녀 교육에 신경 써야지 지금 선교에 돈을 쓸 수가 있느냐, 어떤 분은 선교가 지상 명령인데 어떻게 우리 교회 안에 프로그램만 돈을 쓰냐 이러고 막 싸우시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교회를 뭐라고 그러느냐? 성경에서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저희들이 성경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님들은 그 몸의 각 지체, 손이다, 발이다, 눈이다, 코다, 귀다. 그래서 눈이 손더러 너는 쓸데없다 할 수가 없고 손이 발더러 너는 하찮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기본적인 교회론입니다. 또 로마서 12장 4절 5절에도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여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몸이 되면 발에 가시만 박혀도 온몸이 아프죠. 제가 그 성도님들하고 축구를 하다가 너무 많이 공을 차서 무릎이 아프니까 아주 걷는 거 전체가 힘들고 잘 때도 막 쑤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몸이 한 몸이라는 것은 어느 한 지체가 어려움을 당하면 모두가 어려움을 당하고 몸이 전체가 건강하면 지체 중에 약한 부분도 능히 그걸 이겨내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성경적인 그 교회의 관입니다. 그래서 그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럼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교회 안에 있는 그
지체들을 위해서는 각 지체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즉 교회의 몸을 세우는 것이고, 밖으로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이제 교회가 성경적으로 맡은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삼으셨나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 그 몸된 교회의 지체를 온전하게 해주고 봉사일을 하게 해주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한다. 그러니까 안으로는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그것을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에베소 4장에 있는 것처럼 또 밖으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의 기초, 이 안으로는 몸을 세우고 밖으로는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이 사명의 기초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질문을 받고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또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그 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죠. 그랬더니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므라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반석이 뭐냐 하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 그 주님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새 직분 위에 기름을 부었죠. 왕을 세울 때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즉 주님은 왕이시다 하는 고백이고요. 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주님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는 분입니다. 또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는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원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왕이시자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시는 제사장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선지자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섰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와 같은 그 동일한 고백을 가지고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은 바로 이 이해의 근거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구세주시며 주님이시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Jesus is my Savior and my Lord. Savior하고 Lord, 구세주와 주님이 조금 다릅니다.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신 분, 그런 뜻이죠. 구할 구, 세상세 주. 그래서 세상을 구원한 분. 다른 종교와의 차별된 기독교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서는 세상을 구원하거나 자기를 구원하는 것을 자기 힘으로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을 자력 종교라고 하잖아요. 불교에서는 뭐 팔정도를 행하고 그 유대교에서도 율법을 잘 지키고 이슬람에서도 그 알라의 뜻을 잘 따르면 그 선행을 가지고 구원한다. 내가 행한 올바른 일을 가지고 구원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나는 아무 공로가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그 보혈의 공로를 가지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내 신분이 바뀌었다 그래요. 그 신분이 바뀌고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게 이제 그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구분하는 하나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는 주님은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즉 내 일상생활의 매 시간시간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이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는 다른 종교와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좋은 일들, 즉 구제사업도 하고 정의사역도 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와 함께 손잡고 일을 할 수 있는 연대성의 기초가 되죠. 우리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어느 스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기독교는 배타적이라고 해요.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아니에요. 불교에는 구원은 없고 불교에는 해탈이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상한 표정을 짓습니다. 기독교에는 구원이 있고 불교에는 해탈이 있죠. 그런데 기독교에는 해탈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각 종교가 그 지향하는 목표와 가르치는 내용이 다릅니다. 불교에서는 자기 자신이 부처임을 깨닫고 참 진리에 이르는 그 깨달음을 지향하고 있지만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똑같다고 하시는 분들은 각 종교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보셨거나 아니면 각 종교가 하고 있는 선한 일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하라고 가르치는데 그 선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기독교나 다른 종교가 같죠. 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행, 즉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종교와 연대할 수 있는 그런 그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이 변화되는 것과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고 순종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결혼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물어보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 결혼한 부부가 왔는데 제가 보면 결혼식이 더 어렵습니까? 결혼 생활이 어렵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물론 결혼 생활이 어렵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혼식은 한 1시간 이내에 다 끝나요. 그리고 당신이 이 사람을 남편으로 맡겠습니까? 아내로 맡겠습니까? 물어봐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백을 하면 그걸로 신분이 변화가 돼요. 남편과 아내라는 신분으로. 그런데 신분이 변화됐다고 해서 그 신분에 맞는 생활을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다른 신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일들을 배워야 되는데 그게 바로 교회에서 맺는 열매입니다. 교회의 열매는 세례 그리고 배움과 실천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되어 있죠. 제자 삼는 것이 교회의 큰 목적이고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는 데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세례를 베풀어서 신분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즉 배우게 하고 실천하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해서 세례를 받고 주님으로 고백해서 배운 대로 사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교회의 열매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런 줄 모르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중에 교회를 왜 나왔습니까? 그러면 어릴 때 크리스마스 때 교회 가면 사탕 준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그거 괜찮아요. 그렇게 나오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민 왔는데 목사님이 공항에 픽업 나오셔가지고 집도 알아봐주고 애들도 학교도 도와주고 막 그래서 미안해서 몇 년 다녀드렸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나는 여자를 좋아해서 쫓아다녔는데 그 여자네 부모님이 교회 다녀야 결혼할 수 있다고 해서 결혼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온 이유와 동기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어떤 분은 뭐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태어나 보니까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신 분들이 교회를 나오면서 당신이 다니는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곳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은 상태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왜 이런 일을 합니까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탕을 줘야 되는데 사탕을 안 줘. 내가 원하는 것을 줘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주고 자꾸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의 뜻은 이런 거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전도를 나갔는데 어떤 분하고 쭉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굉장히 그 지성적이고 논리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뭐 굉장히 대화를 많이 했었다. 그런데 하나하나 머리로 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무신론, 불가지론의 단점에 대해서 그리고 타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이 왜 믿을 만한 책인가에 대해서 하여튼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다 설명해서 이성적으로 납득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이해가 됐으니까 그럼 교회를 다 나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교회를 못 다니겠다니까. 왜 그러냐 하니까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교회 다니려면 내가 좋아하는 건 하나도 못한대. 뭘 좋아하신대니까 자기는 술 먹고 노는 거 좋아하고 도박하는 거 좋아하고 여자 뒷구멍이 쫓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그런데 그런 걸 다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다니겠느냐. 즉 그분에게 있어서 문제는 지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의지적으로 실천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 그런 걸 바꿔서 다른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걸 본인이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런 교회를 내가 다닐 준비가 안 됐다고 고백을 하신 겁니다. 그분은 그래도 솔직한 편이에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그런 준비가 안 됐어도 그냥 다 된 것처럼 척하고 나와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그럴 준비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럴 척하고 나오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다니다 보면 변화가 되기도 하니까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변화가 되니까 나오는 것이 좋은데 그거 다 준비된 다음에 나온다고 하면 못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나온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여러분들 그 구세주라고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할 때 그 핵심에 보면 용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서도 다 할 수 있고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할 수 있는데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걸 찾아보라고 그러면 용서해 주는 겁니다. 용서 받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밥 주는 거는 기독교도 하고 불교도 하고 유교도 하고 교회 안 믿는 사람들도 해요. 그냥 뭐 좋은 이웃 이런 단체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이들 뭐 직장 잡아주고 소셜 서비스 해주는 것 나라에서도 합니다. 세금을 가지고 다 해줍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못하는 것, 사회사업하는 기관에서 못하는 것, 다른 종교에서 못하는 게 뭐냐면 이게 용서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큰 독특한 면이 뭐냐 하면 용서해주는 것. 그리고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용서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내려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제 그 마지막 성초의 만찬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포도주를 주십니다.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포도를 주세요. 그리고 빵을 주시면서는 이건 너희를 위해서 찢는 나의 몸이다. 그리고 그 빵을 주세요. 이 빵과 포도주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그 중요한 교회의 그 핵심을 이야기해주는 두 가지 상징입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교회 도서부에 이번에 새로 들어온 이어령 교수님의 그 책을 보면 그분이 그 빵과 포도주에 대해서 아주 그 처음 예수를 믿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깊이 있는 이해를 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그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다. 그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설명을 하면서 그거는 젊어서 고생은 사사한다 그런 정도의 통속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울면서 빵을 먹어야 인생의 질을 깨닫는다는 그런 통속적인 얘기가 아니라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라고 하는 괴테의 책에 나오는 그 시인데 그 시의 원문을 다 들여다보니까 그 뜻이 뭐냐면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잖아요.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돌아와서 아버지가 벌려준 잔치상에서 나같이 죄 많이 지은 아들이 감히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는데 아버님은 나에게 이런
잔치를 베풀어 주시다니요. 그러면서 울면서 그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눈물 젖은 빵을 먹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회개의 눈물에 젖은 감격의 빵을 먹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밥을 먹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밥을 먹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밥 한 끼를 먹어도 또 하루를 살아도 회개와 감격으로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참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교회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용서의 선포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방향을 바꿔 돌아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한 탕자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실 때 그것이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의미에서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용서를 그렇게 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걸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 같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교회에 와서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꼭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용서받은 것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내 삶 속에 용서 못할 사람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하는 고백을 무디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먼저 근데 용서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을 용서해야 돼요. 내가 그때 어미로서 자식에게 이렇게 못해 주어서 나는 부족한 엄마다 라고 하는 것도 용서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자식들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 자식들이 살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나는 정말 못된 아버지다. 그걸 깨닫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 용서를 구해서 용서를 체험하고 나서 이런 나를 용서한 하나님께 감격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용서를 체험한 사람들이 모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뭐냐? 예수님의 몸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서로의 지체를 돌본다. 세운다 할 때 어떻게 세우느냐 하면 서로가 서로를 피차에 용서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저 사람 용서 못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바로 이 달란트 비유를 얘기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그걸 탕감받았다. 돌아가는 길에 백 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고 안 갚으면 감옥에 쳐넣는다고 해서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러자 그 빚을 탕감해 준 사람 그 얘기를 듣고 너도 그럼 똑같이 감옥에 들어가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어로 얘기하면 100만불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불 빚진 것을 용서를 못해주고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은 꼴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내 자신의 과거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남편과 아내의 잘못을 용서하고 자식의 잘못을 용서하고 부모의 잘못을 용서하고 용서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몸된 교회를 세우는 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회사업하는 기관에서 돈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일, 그게 바로 용서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목사님이 모르셔서 그렇죠. 제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제가 그냥 한 가지 예만 성경에서 들게요. 성경에 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밤에
남이 아내 목욕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을 자기가 권력을 이용해서 데려다가 강제로 사랑을 하고 그리고 그 일이 발각날까봐 그 남편과 그 아내를 억지로 재우려고 하다 안 되니까 그 남편을 자기의 충실한 신하를 술수를 써서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강간죄에다가 살인죄에다가 그 살인을 덮으려고 하는 그런 다른 모든 죄를 지은 사람 아니에요? 자, 이 중에서 그 정도 죄를 지신 분 계세요? 다행히 없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죄를 지은 사람도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때 용서 받았습니다. 물론 죄의 대가는 혹독하게 치렀어요. 그 자식들이 막 서로 죽이고 자식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자식이 아버지의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강간을 하고 정말 못 볼 일을 다 당해서 죄값을 치르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다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수많은 찬양과 감사 그리고 회개의 시편을 지어서 드릴 수가 있었고 신약에 넘어오면 다윗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세운 그 공적 때문이 아니고 자기가 지은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정도 죄도 용서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내 죄는 하나님이라도 용서하실 수 없을 거야 라고 굳게 믿고 절대로 못 받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지 선행을 해서 그걸 갚아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든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용서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 사랑인데요. 주님이 구세주입니다. 그거는 용서라고 하는 이례적인 사건에 대한 그 고백이라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거죠. 사랑은 바로 하나님과 이웃과의 나눔과 섬김을 말하는데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그 성찬식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빵은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나눠주심과 동시에 제자들을 섬기는 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이게 쉬운 일 같아도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데 여러분 중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확신을 쉽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많은 분들이 나는 사랑받기에 뭔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를 생각해보면 나는 그러기에는 뭐 외모가 안 돼요. 뭐 체중이 안 돼요. 학벌이 안 돼요. 뭐 재산이 안 돼요. 뭐 나이가 안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죠.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것도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계속 안 된다는 소리를 듣고 자랐거든요. 너는 왜 그렇게 애가 바보 같으니 칠칠 맞으니 띨띨하니 뭐 못생겼니 작으니 성적이 왜 이 모양이니 왜 애가 그렇게 실수가 많니 엄벙덤벙다니 하도 많은 말을 들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어딘가 좀 모자라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야단을 치면 참 마음이 편하고 칭찬해주면 불안해집니다. 이게 뭔가 이 뒤에 다른 속셈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한다. 하나님은 너 같은 사람도 사랑한다 그러면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럴 리가 없다. 세상에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한 사람은 지금까지 나의 내 인생에 아무도 없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죽게 하시니 그건 말도 안 된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게 왜 나를 사랑해서 그런 거냐고
안 받아들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걸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는데 too good to be true.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못 받아들인데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받아들여야 그 다음 단계로 진도가 나가요. 그 다음 단계 진도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거든요. 예수님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자기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이 감격과 체험이 없이는 다른 사람을 끝없이 사랑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교회는 바로 이걸 하려고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무엇이고 왜 모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교회가 뭐 하는 데냐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달라가지고 그 의견들을 가지고 서로 주장을 하면서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입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걸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했다는 걸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사람을 모아서 키우고 보내잖아요.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말로도 전도하지만 대개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우리 그 이웃들이 왔지만 유학생들 밥 먹여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나누고 섬기는 거죠. 또 외로운 노인들, 이 지역의 노인들에서 사랑방을 개설해서 이렇게 그럼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뭐 집을 지어줬으면 집도 지어주고 학자금을 줬으면 장학금도 대주고 영어 못한 사람들 영어도 도와줄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사람을 모으는 것이 이제 전도의 수단이 되는데 이렇게 모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오잖아요. 실제적인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들 키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이심을 고백하게 하고 나 자신이 내려오게 만들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만들고 기도회를 통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도록 훈련시키고 속회나 이 친교 소그룹 이런 걸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법을 배우게 만들고 회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귀 담아 듣고 하나로 의견을 만들어내는 이런 법들을 자꾸 배워서 이 용서 그리고 사랑의 사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정에 가서는 배우자 보고 나 같은 사람하고 사라져서 너무 고마워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가정폭력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런 거가 있을 수가 없죠. 사회 직장에 가면 그냥 남들이 안 시키는 일도 하고 막 쓸고 닦고 막 섬기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크리스찬인가 봐. 좋아하게. 사회에서 그런 사람이 되라고 이제 이렇게 내보내고 그러면 그걸 보고 또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순환되는 겁니다. 모아서 키우고 보내고 그걸 보고 또 모아서 키우고 보내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였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외적인 조건 때문에 주눅이 들거나 판단하지도 않고 누구나 하나님 주신 고유한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믿고 알고 자신감과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은 찬양하고 서로 존중해주고 필요한 것을 나누고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 그 소문이 나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고 막 주변 사회까지도 그 전염이 돼서 변화되는 그런 교회를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을 모으고 그리고 키우고 그리고 세상으로 내보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할 일이고 하는 사역입니다.